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동구보건소가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3회 인천광역시 미술전람회가 개최됐습니다. 8월 22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계양구와 관내 한 대형마트가 함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구가 관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민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경력 단절 주부 여성들과 그다음에 그 최근에 그 많이 퇴직하고 있는 중장년층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우선 면접 기회라든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일자리를 새로 줌으로써 우리 그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인구직 행사에는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직접 찾기 위해 몇몇 회사들의 사업설명회가 이어져 기업은 홍보 효과를 얻고 구직자는 구체적인 취업 정보와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복리후생은 저희 회사는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랑 계약된 회사들에서 검진을 받으시거나 치료를 받으실 때 감면 내진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날 행사장 현장에서는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서류를 접수한 후 이어 바로 면접을 진행해 어려운 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열린 채용의 장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구인구직 만남의 장이 더 활성화돼서 기업은 인력을 발굴하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얻는 상생의 기회가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 동구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최첨단 측정기기와 전문가가 항상 상주해 있어 언제든 원스톱으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주민들이 자기 건강 상태 또는 체력 상태를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검사 또는 처방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곳입니다. 검사 항목은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검사, 운동부하 검사 등 다섯 가지이며 개인별 식습관에 따라 영양 상담도 진행해 수준에 맞는 식단과 운동 처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맥경화 검사와 기초 혈액 검사도 실시해 혈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성인병 유발 위험인자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도 체크도 하고 여기서 처방도 뭐 운동해라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요. 내가 몰랐던 것도 아는 거고 내가 뭐 혈압도 안 높았었는데 여기 와서 체크해 주니까 그것도 알겠고. 동구 건강증진센터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화나 방문을 통한 예약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시가 조류발전단지 조성과 해양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유럽해양에너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기간 내에 해양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인천 앞바다 팔미도에 등대역사 전시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관에는 전쟁 중 등대의 역할 등 역사적 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며
항만청은 앞으로 팔미도를 해양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수구가 청소년 궁도교실에 참여할 관내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청소년 궁도교실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2주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